2023년 띠별 무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띠, 개띠, 네. 돼지띠 이 세 띠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. 네. 닭띠, 개띠, 돼지띠 어떨까요? 예, 동자법당입니다. 개묘년 23년도 닭띠, 닭띠는 닭띠분들은 변동수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긴 하지만 막 지출과 막 소비가 많을 것 같다. 사업하신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였으면 좋겠고, 그렇지 않으면 낭패수가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.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쥐어질 수 있는 좋은 한 해입니다. 다만 직장 내에서 승진수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올라가면은 본인보다 한 단계에 있는 상사와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생활했으면 좋겠다. 스트레스가 된다면 좀 운동으로서 풀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가 꾹 하고 있으면 건강상으로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23년도 한 해입니다. 그리고 뭐 재물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막 지출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고 했으면 좋겠고, 생각지 못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좀 미리 예방해라. 그랬으면 좋겠다. 주식이나 펀드나 하는 경우 뭐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뭐 가정이 깨진다는 형국입니다.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 관리 안 하면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23년도 개묘년의 한 해입니다. 개묘년 23년도 개띠 운세 한번 볼게요. 좀 개띠는 좀 내가 막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고지식하면서도 좀 의리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누가 말해도 좀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꼭 고지고지 하나하나 찍고 넘어가니까 조금 고지식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. 김은 기고 아니면 쇼 따지고 들고 그러니까 좀 막혔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82년생 42세 분들 일을 진행을 하더라도 순조롭게 풀리는 기운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으며, 귀인의 많은 주위의 조력가들이 많이 도와주는 형국이니까 82년생 42세 분들 직장 내 또 승진수도 있고 내가 취득 못한 면허증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동수가 있으니까 솔로인 분들은 연애 운수로 있고 약간 42세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. 돼지띠 개묘년 23년도 돼지띠는 12띠 중에 제일 좋은 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 해 귀인을 만나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좋아질 뿐더러 직장 내에 승진수도 있고 터지 않게 월급을 올려준다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. 성과금도 많이 나오고 장사운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많이 따른다는 한 해가 23년도 개묘년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친구나 형제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지출이 많이 생긴다. 목돈이 나갈 수 있으니까 형제간이 뭐 돈 금전 관계 그런 걸 조금 두 번 세 번 생각해 가지고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건강은 운수가 들어왔다도 내가 운동을 해가면서 스트레칭 해가면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. 건강 운수가 좀 안 좋습니다. 23년도 돼지띠분들은 금전 운수는 좋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돌아오면 타버리니까 건강 스트레칭 같은 것들 자주 했으면 좋겠다. 내 몸 관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돼지띠 중에
41세 개해생 이분들이 제일 좋은데 사업에 뭐 번창이나 직장 내 승진이나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. 22년도에 못 당한 거 23년도 겸연년에 조금 좋은 일이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사업도 하시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도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자리 이동수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연애운 같은 경우는 조금 제이지들이 끼안이 있게 좀 천망지적으로 좀 남봉꾼에 좀 속하지 않나 좀 여자들은 좀 그래도 평탄한데 남자들이 조금 초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수가 많습니다. 그런데 연애운은 내 짝을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제이지들이 연애운이 조금 뒤떨어집니다. 오늘은 예, 예. 2024년 띠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닭, 개, 돼지 이 세 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. 예.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생일과 일과 월시, 일시 같은 것을 다 따져봐야만 제 자기 사주가 나오고 와가지고 상담원도 얼굴 보면서 본인의 기운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정답인데 통합적으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뭐 안 좋게 말을 나왔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23년도 개면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